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늦은 밤, 실제 아만다를 격리하고 난 뒤 아주 평화로운 거북도사의 집. 요즘에 괴물들을 격리하느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 청소를 많이 못했더니 이게 뭐야? 창문이 너무 더럽잖아? 여기저기 손자국이 막 있고 먼지도 많이 쌓여있어. 일단 창문부터 닦아볼까? 역시 쉬는 날에는 이렇게 밀려있었던 청소까지 몰아서 해야지. 좋았어. 점점 창문이 깨끗해지고 있네. 어라, 그런데 창문을 완전 열심히 닦았는데 여기에 있는 얼룩은 왜 지워지지 않는 거지? 아니 뭐야, 창문을 자세히 보니까 집 안쪽에서 생긴 얼룩이 아니라 밖에서 생긴 얼룩이잖아? 이 얼룩은 도대체 뭐지? 뭐야, 완전 더러운 얼룩이 3개나 묻어있잖아? 이건 또 언제 닦아? 거북도사, 혹시 지금 집에 있나? 어? 박사! 그럼 나 지금 집에서 밀린 청소 좀 하고 있었어. 그런데 글쎄 창문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닦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안에서 생긴 얼룩이 아니라 밖에서 생긴 얼룩이었네? 그래! 창문, 마침 내가 너한테 보내려고 한 데이터와도 연관이 있군. 혹시 지금 그렇게 바쁘지 않다면 당장 컴퓨터로 가서 내가 보낸 괴물 데이터를 확인해봐. 괴물 데이터를 보냈다고? 오케이, 알았어 박사. 거북도사는 그렇게 자신의 집 창문 밖에 묻어있는 3개의 얼룩을 뒤로 한 채 박사가 보낸 데이터를 확인하러 간다. 친구... 박사가 어떤 괴물의 데이터를 보냈으려나? 괴물 데이터는 항상 흥미롭단 말이지. 좋았어. 컴퓨터 켜고 박사가 보낸 데이터. 오! 여기 있다. 아니 박사! 그래 거북도사, 내가 보낸 데이터를 확인했나? 확인했는데 너 괴물 데이터를 잘못 보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거북도사, 제대로 보냈는데 말이야. 그게 너가 보낸 첫 번째 사진 데이터, 이거 괴물이 아니라 사람 아니야? 사람? 거북도사, 그렇게 봤다면 내가 제대로 보낸 게 맞아. 어? 제대로 보낸 게 맞다고? 그래 거북도사, 내가 보낸 괴물 데이터는 바로 창문 밖에 남자. 창문 밖에 남자? 그러면은 괴물이 아닌 거 아니야? 아니, 이름만 창문 밖에 남자고 이 녀석은 괴물이야 거북도사. 그래? 일단 이 남자, 아니 괴물, 괴물의 모습을 보면은 눈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크고, 어라? 뭐야? 입을 보니까 괴물이 맞는 것 같네. 입 모양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잖아? 그래 거북도사, 한번 내가 보낸 다음 데이터까지 확인해보라고. 오케이, 다음 데이터. 창문 밖에 남자, 이 남자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괴물이다. 커다란 구슬 같은 눈과 움푹 들어간 큰 코, 그리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 창문 밖에 남자는 평소 으슥한 골목길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동을 하며 주로 집에 혼자 있는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 괴물의 이름이 창문 밖에 남자인 이유는 이 남자는 창문을 똑똑똑 두드리며 아주 오싹하게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창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아주 오싹하게 창문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조금 전에 창문에 묻어있던 얼룩을 닦고 있었는데 설마 그 얼룩 창문 밖에 남자가 남긴 얼룩 아니겠지? 무서워. 박사, 그런데 이 괴물 데이터는 갑자기 나한테 왜 보낸 거야? 다름 아니라 요즘 창문 밖에 남자가 도시를 돌아다닌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서 말이야. 혹시나 하고 미리 너한테 존재를 알고 있으라고 데이터를 보내줬지. 그래? 일단 알았어. 혹시나 창문 밖에 남자가 나타나면 내가 다시 연락할게. 그래 거북도사, 너도 지금 집에 혼자 있으니 창문 밖에 남자를 조심하라고. 알았어 박사,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조금 전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창문 청소나 계속 해볼까? 청소 다 하고 과자 먹으면서 유튜브 봐야겠다. 이게 뭐야? 아니 우리 집의 모든 창문에 검은색 얼룩이 엄청 많이 있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일단 박사한테 데이터를 한번 보내볼까? 사진 촬영. 박사, 내가 보낸 사진 데이터 봤어? 거북도사, 집 창문에 왜 이렇게 얼룩이 많은 거야? 청소 좀 하라고. 박사,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가 조금 전에 보낸 그 데이터, 창문 밖에 남자가 혹시 우리 집 창문을 이렇게 더럽힌 게 아닐까? 그거 그럴 수도 있겠군. 창문 밖에 남자가 너를 사냥감으로 정했을지도 몰라. 창문 밖에 남자가 만약 등장하면 어떡하지? 혹시 데이터 안에 창문 밖에 남자를 제압할 만한 힌트는 없었어? 일단
일단 내가 데이터를 더 찾아보도록 할게, 거북도사. 알았어. 그런데 혹시 똑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 거북도사? 어, 내가 집에 있을 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분명 들리지 않았어. 그래, 그럼 창문 밖에 남자가 아닐 수도 있겠군. 그래도 이 얼룩들 왠지 모르게 너무 무서운데? 어! 그래! 창문 밖에 남자, 창문을 통해서 집 안을 들여다보니까 좋은 생각이 났다. 그냥 집에 있는 창문을 모두 다 이렇게 깨트리면 창문 밖에 남자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좋았어. 이거 완전 창문 밖에 남자가 당황하겠는데? 오! 그러면 이제 모든 창문을 다 깨트린 건가? 이거 이렇게 집에 있는 모든 창문을 깨트렸는데 창문 밖에 남자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뭐 그때 일은 그때 생각해야지. 그나저나 박사는 데이터 속에서 힌트를 찾았으려나? 아, 긴장해서 그런가 목이 좀 마르네. 밑에 내려가서 물 좀 마셔야겠다. 시원하다. 그래도 이거 물을 좀 마시니까 긴장이 좀 풀리네. 그런데 혹시 문 앞에 설마 창문 밖에 남자가 있는 건 아니겠지? 여기 현관문에 있는 밖을 볼 수 있는 외시경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어? 저거는 정말로 창문 밖에 남자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잖아? 어떡하면 좋아. 그래도 일단 창문을 모두 깨트린 덕분에 창문 밖에 남자가 조금 당황한 것 같은데? 일단 방에 들어가서 박사한테 연락해봐야겠다. 창문, 뭐야, 두드릴 만한 창문이 없잖아. 나는 외로워. 이 집에 있는 녀석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게임이 하고 싶은 건데. 알아, 여기는 창문이 있잖아. 박사! 박사! 그래, 거북도사. 마침 내가 데이터 속에서 힌트를 찾아서 연락하려고 했는데 잘 됐군. 그런데 혹시 정말로 창문 밖에 남자가 너희 집에 찾아온 거야? 맞아. 현관문을 들여다봤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 남자가 문 앞에 서 있더라고. 그런데 일단 내가 창문을 모두 깨놓은 덕분에 창문 밖에 남자가 조금 당황한 것 같아. 오호라, 그래? 일단 내가 찾은 데이터 속에서는 창문 밖에 남자는 굉장히 외로운 괴물인 것 같아. 외로운 괴물? 그래, 외로운 괴물인 창문 밖에 남자는 누군가와 게임을 하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주로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창문을 세 번 두드리는데 이게 게임이 시작된다는 신호고, 이 소리가 들린 후 정확히 5분 동안 창문 밖에 남자에게 잡히지 않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룰의 게임이야. 하지만 괴물은 괴물인지라 여기서 잡히지 않으면 무사하겠지만 잡힐 경우 창문 밖에 남자가 벌칙으로 게임에서 진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해. 아니 무슨 이런 게임이 다 있어. 그런데 일단 우리 집에 창문이 없어가지고 창문 밖에 남자가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하지 못하는 건가? 하지만 거북도사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창문을 깨트린 게 아니라 창문 하나를 까먹고 깨트리지 못했는데. 뭐야? 아니 분명 나는 창문을 모두 깨트렸는데? 아니 내가 여기 있는 창문을 까먹고 깨트리지 못했잖아. 어떡해. 그래, 일단 5분만 버티면 되는 거겠지? 다음화에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